배달? 네. 그래서 땡겨왔고요. 안에 들어가다가 지져버리면! 그렇죠. 안, 와, 이거 잘 들어왔네요, 진짜. 후루루루! 후루루! 야! 샌드위치입니다. 내가 빠져요. 비상! 나를 죽으면 비상! 비상! 이거 완전 비상인데요. 3천, 2천, 2천까지 빠져요. 이러면 빌립니다. 천천히 빌립니다. 이제 약간 흔들립니다. 시즌 플레이를 일찍부터 시작했으면 구경할 게 그냥 진짜 끝났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 선판에 럼블 너무 못 차는 거 기억나요? 안전 초반에 두 번 연속 럼블이 0-0인가 망했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럼블한테 꽁길 두 번 넣었죠. 갈피를 못 잡는다? 가 좀 메인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좀 더 강하게 혹은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인데도 되게 소극적이게 하고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드백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전체적으로 미드 한 중반쯤 갔을 때 그냥 운영이 너무 안 돼서 그것부터 다시 잡아야 되고 초반에 뭐 킬 나오고 뭐 카르마 죽고 뭐 이런 거는 괜찮거든. 게임이 원래 그냥 킬 주고 시작할 수도 있어. 은별 때 터지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강팀이 되려면은 이제 미드 게임 때 어떻게 게임을 우리가 굴려야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걸 처음부터 다시 다 잡고 가야지. 그냥 이거 근데 고치려면은 연습 때 진짜 빵으로 해야 돼. 너네 한 게임 한 게임 되게 집중하면서 해야 돼서. 근데 원래 게임은 이기고 지고 하는 거니까 그럼 침을 할 필요는 없고 가서 게임 보면서 얘기 다시 하자.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담원전에 약간 좀 저희가 게임 안에서 초반 게임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중반 이후에 너무 이제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다섯 명이 어떻게 약간 게임을 풀어 나가야 될까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쪽으로 피드백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항상 성장하는 아프리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팬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입니다. 고양시청 소속의 쇼트트랙 선수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롤이 지금 레벨은 600이 조금 넘었고요. 티어는 지금 플레와 다이아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이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약간 겉멋 만들었다고 탑은 그렇게 꿋꿋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라고 배워서 열심히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일반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랭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재밌게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수로서 이런 응원을 많이 듣는 편인데 제가 들었을 때는 하던 대로 편하게 즐기면서 해라는 말이 좀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하던 대로 재밌게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말 하고 싶어요. 모든 라인 선수들이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또 서포시니만큼 오늘은 좀 바텀에서 큰 활약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프리카 프릭스 화이팅! 짧게 얘기하자. 오늘 얘들아 다들 컨디션 어때? 솔직하게 좋아? 일단 오늘 KP 전인데 하던 대로 하면 이길 것 같아. 너네 스프링 때 하던 대로 하면 썸머 때 하던 대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신경 쓰고 라인전에서는 잘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한타 끝나고도 잘 되니?
못 본 게 많은 거 같아. 못 보는 게 많은 거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콜 나온 게 우리 너무 게임의 방향성이 없다 이거거든. 귀환하고 나오면서 우리 오브젝트 뭐로 설정해서 뭐로 하자 얘들아 하면서 TP 체크해주고 라이너 컨디션 체크해주고 어느 쪽으로 시야 먹을 건지 이 정도만 나와줘도 우리 괜찮을 것 같거든. 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우리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편하게 하면 돼. 예. 경기장에서는 게임 편하게 해야 돼. 예. 우리가 이기는 싸움만 하면 된다. 네. 그래. 정도 하고 네. 세팅할 사람 세팅하고. 오늘 이제 아침에 뱀픽 회의 하면서 편안하게 게임하자. 편안하게 게임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자. 그러니까 이게 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의외로 스테이지 위에서 긴장하는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연습 때 열심히 했으니까 약간 경기장에서는 편안하게 할 거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오가니도 커버도 느낌 죽었고 전체로 그리고 네. 그리고 하나 그리고 더! 와 레오 다행인데 와 레오 도프가 맞아 마무리 그래도 지져주면 네. 근데 이 지랄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단 남자 불도 끄고요 그리고 턴이 먼저 와서 그래 돌방대 아프리카 크게 혼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예 그리고 이거 들어오면 블랙은 잘 붙죠 잘 치죠 아니 그래서 아프리카 프린스 지금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과격해요 예. 자 혼내는 거 강자가 혼내는 건데 예 그래서 보스가 또 예 먹었어요 예 다섯 뺏긴 순간 비상이거든요 이거 자 그이키면 다 죽어요 브레스 예 브레스 게이머 돌리가 많아 GG 괜찮아 얘들아 야, 아까 4탄 2차에서 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축은 그냥 치명적인 실수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천천히 해도 되거든 여기서 이런 거 볼 때도 우리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진짜 천천히 보면 된다 얘들아 알았지? 이것도 우리 되게 좋은 느낌이었는데 상대가 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 이런 것만 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터질 필요 없다 얘들아. 잘 싸웠잖아. 잘 싸웠지. 게임 하면서 느낀 게 뭔가 우리 편때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느낌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상대 편에 너무 싸움 많이 나고 뭔가 게임이 좀 서로 좀 아니어서 이제. 일단은 안 되는 거. 너가 말하는 소리 다 묻혀. 기인이가 뭐라 하다가 용준이 말하고 기인이 뭐라 하다가 지영이 말하고 뭐라 하다가 시우 말하고 기인이 같은 말을 한 40초 동안 계속 하는데 인게임 중에서 애들이 이게 격양되다 보니까 너는 인게임 중에서 좀 그래도 톤이 일정하잖아 근데 다른 애들이 올라가는 톤을 톤에 너 묻혀버려 그래서 너가 마이크를 그냥 자체적으로 좀 더 올려서 좋겠다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일단 우리 블로우 한 판 더 하기로 했으니까 후에는 좀 수정해보자 첫 경기 이제 패배 후에 약간 좀 정글이 이제 탑으로 가는 과정에서 바텀에서 사고가 나는 그런 약간 초반에 조금 미스플레이가 나와가지고 그 정글러가 좀 더 신경 써주고 바텀도 약간 신경 쓰자 사실은 뭐 유리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극적으로 해서 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해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나왔던 것 같아요 또 들어갑니까? 제이스 플라이어가 중요하고요 자, 앞라이너 두 명. 제이스 합류하고 싸울 생각이거든요. 예. 자, 합류했어요. 근데 이미 먹었고요. 예, 전력 끝났는데 또 싸워요! 여기 왔습니다! 거의 다 좋았고요. 예. 좋아, 그래서 먼저 죽여버리며, 밀고 들어가며. 세 명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프린스! 리엔즈! 역시 역계를. 아, 이거 경기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찍어주네. 예! 예, 예, 예. 바로. 와. 지금 거기까지 살 적어서 없는데요. 와. 아프리카 프린스. 이거 돌아내! 아 미안하다. 그러면 좀 낫겠죠. 15분에 4점이나 케이치. 지갑에 돈 있는 거 어떻게 고려하면? 네. 아 정글 원딜을 받아. 그래도 잡았어요. 그냥 쌈이라도 하자. 정말 많아요. 이겼죠. 그나 막아버려. 정글 탈체. 대포치. 아 그렇습니다. 네 빨리 들어와서 바로 더블 버프 일단. 근데 이거 가리고 있어요. 원투가 옮겨다녀요. 와 이거 잡고 플라이. 아프리카 프린스! 우딜의 돌파! 예! 우딜 안 찍어요, 어차피. 그렇죠! 자, 우리
참 오래 멈치지. 일단 저는 감이 좋은 편이라 경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높은 확률로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반반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길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확정되고 나서 그 뒤에 좀 더 높은 자리를 이제 올라가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후역승으로 좀 승을 챙겨가고 있으니까 이제 최대한 플레이오프에 안착해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첫 번째 세트를 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첫 경기가 안 풀면 좀 멘탈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연속으로 이기시는 거 보면서 아 역시 멘탈이 좋으셔서 잘하고 계시구나를 느꼈고 저도 시합을 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떨려. 우리 선수들 여기 다 이렇게 이쪽으로 사이드로 앉아주시면은 같이 진행을 하면 될까요? 그 두 줄로 서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안 돼, 안 돼. 좋아, 좋아. 혹시 한 명이 프리싸움 뒤에 파이팅 같이 하시는 거 어떨까요? 아우, 진짜. 좋지. 김아라 선수 혹시 선창 한 번. 하나, 둘, 셋. 프릭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